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직 시험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난도를 보면 지난번 국가직과 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요. 작년 지방직보다는 살짝 좀 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나와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좀 맞고 변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평이하게 나온 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대박인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보면 지금 제가 해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공단계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올라와가지고 이 문제를 맞힌 사람이 전체 공단계에서 몇 명이냐. 전체 공단계 숫자가 엄청 많죠. 그죠?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14번 문제를 맞힌 사람이 전체 공단계 수강생 중에 3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역대 시험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제 수업의 종합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심화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 문제를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거 한자였는데요. 한자에서 내가 해준 단어가 나왔어요. 쪽지기는 아니고요. 그냥 했던 말이에요. 그냥 했던 말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는 5점을 맞은 게 아니고요. 10점을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틀렸는데 우리 학원 학생만 맞았다라고 하면 남들은 5점 맞았어요. 여러분 5점 플러스이기 때문에 10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박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학생들은 많이 틀렸을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죠. 한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찌하래요? 평상시에 누가 말해줘야 되거든. 수업하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수업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무난하게 맞췄을 것이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원 학생들이 틀린 것은 뭘까? 20번입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공단계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차네요. 요건 맞힌 사람이 30%밖에 안 되지만 얘는 맞힌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60%, 70%, 80%로 넘어가요. 이해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 특이함은 이것만 특이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최고 난도였다. 난도였다. 그렇다면, 최고득점이 이제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이 문제를 빼면 95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틀렸으면 90점 나오지 않겠냐. 합격권 가정학생 말할 때입니다. 합격권 기준이라면 이거 하나 틀렸다면 95점. 여기까지 틀렸으면 90점 정도가 합격권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이 틀리면 조금 이제 몰라서 틀렸으면 공부하면 되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잘못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문제죠. 그죠? 이 외에 혹시 좀 더 보자면 12번 정도? 12번은 어휘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어휘로 넣지 않고 의미론으로 넣고 싶습니다. 또는 혹자는 강사들은 얘를 아마 한자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자 어휘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고요. 의미론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때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외에 틀렸다면 9번 정도 현대시죠. 현대시. 현대시도 5조. 5조가 나오면 소수를 보라겠거든요. 그걸 잘 이해했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풀라라고 하면 8번 정도? 역시 독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틀리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전체 공단계 기준으로 통계를 까보면 이 시간 기준으로 까보면 이건 압도적으로 많이 틀렸고요.
저도 많이 틀렸지만 의외로 몇 번이 많이 틀렸냐면 5번이 틀렸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홍단기에서는 이 세 개를 많이 틀린 걸로 체크가 됩니다. 얘는 고전시가죠. 혹시 문제는 강가를 듣든 문제풀이를 듣든 아침부터 강을 듣든 셋 중 하나만 들었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제외하고 싶은데 의외로 세 개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레 여섯 개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다 맞는 거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설명이 아니고요. 많이 틀렸고 어려웠던 것들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시험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 까봐야 알겠지만, 100점 맞는 최고득점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드물 것이다. 근데 95점, 90점은 많을 것이다. 합격군자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뭐야? 최고득점 맞기, 100점 맞기 게임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가다 보면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평양에 가면 이제는 전 범위를 실수 하나 없이 다 해야 돼요. 공부 좀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평양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맞아버리시죠. 100점, 95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한 문제 차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음생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인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난도가 평이해져가지고 그 점수가 몰려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로 한 문제 차이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공부하냐.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서 쭉 전범위를 그냥 그대로 다 훑어야 된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죠. 문제 분석을 보면요. 문제 통계를 보면, 독해가 11문제로 가장 많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독해가 순수 독해는 한 9문제인데요. 화법작문 쓰기. 화법작문 포함해서. 화법과 학법과 정문을 포함해서 독해가 11문제. 그 다음에 문학. 고전문학 4개. 고전문학 2개, 현대문학 2개. 그래서 문학 4문제. 그 다음에 순수문법. 그냥 문법만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문법은 2문제. 나머지 한자하고 어휘 물어보는 게 3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나눔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 어휘를 시험 문제를 의미로 집어넣으면 하나 늘어나고 하나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뭘 실수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했죠.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내년 시험 준비할 때, 다가오는 국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그 AI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난 시험에는 뭐가 나왔잖아요?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뭐가 나왔죠? AI 인공지능이 나왔죠. 그럼 저는 과학 모르는 게 아니고, 시사상식 아닌가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게 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의 시간에 어떻게 봤을 때 없는 거 검색하지 말고 가장 화두가 되는 실생활에서 이랬대요? 물론 비문학과나 수업하다가 한번 말해주지만 이런 실생활에 관련된 단어도 등장하고 이렇게 놓고 AI가 뭔지 설명을 해준 적이 없지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그죠?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기억이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 절감이 뭐죠?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상대 의견에 대한 공감 표현. 맞아, 맞아. 맞죠? 당연한 말이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이 맥락 문단 순서를 물어보면 인접문단을 찾으라고 했지 않나? 그죠? 그러면 가문단, 뭐 그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럼 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에 따르면 했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이 나와야죠. 사람 나오기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 나의 A 교수는 그랬죠. 그럼 A 교수가 그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가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나가 나와야죠. 가 앞에는 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뭐야? 4번이 될 텐데. 가문단 보세요. 이처럼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합회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가 몇 문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게 다 몇 번이야?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 틀린 사람 없을 듯. 넘깁니다. 3번입니다. 기억 리얼을 설명한 내용을 쓰지 않는가? 문장서분이죠. 지호는 쩌디에 깨웠다죠. 그러니까 지호는 주어 아닌가요? 맞죠? 두 번째 문장. 유서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 소설어죠. 다만 도자기를 만들었죠. 그럼 주와 목적을 요구하는 두 자리 소설어 맞아 안 맞아? 맞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건데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는 복격주사죠. 그러면 얼음이 되었다 이 얼음이는 뭐야? 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이것은 소설을 보시는 부사이다가 아니고 뭐야? 보이다. 요거 좀 아쉽죠.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순간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 정도면 공부 좀 하나 달아놨습니다. 맞출까 못 맞출까? 아 맞춰요. 이거 못 맞추면 어딨나.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무난한 답이 있건데 문제는 내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심화하면서 이렇게도 됐지만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거 문장 성분을 해주면 있거든. 요 두 개를 구별하라고. 여기에 나왔으면 훨씬 더 나았을 듯.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만 또 왕창 맞고 다 너무 틀리고. 공부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다 공부해서 쉬웠네 하고 하는 게 맞지. 대충 딱 공부해가지고 휴 아는 거 나와 다행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게 나와봐라 다 맞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거 문장성이 뭐죠? 뒤졌어요. 이 문장성 뭐예요? 부사죠. 부사입니다. 부사요.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대박인데 그러면 종합반에서는 안 하고 심화 때 했기 때문에 심화 때 수업 들은 사람도 맞았을 건데 딴 놈들은 틀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알아? 다 훑어서 했다가 이거 왠지 알아요? 문제를 잘못 읽은 거 있잖아. 왜 잘못 읽은지 알아요? 처음에는 잘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잘 읽는다? 근데 문제 풀다가 두 개는 답이 확실히 아니야. 둘 중 하나 애매하지. 둘 중 하나 애매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걸 혼자 바뀌어버려, 대가리가. 왜 바뀐지 알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독해력이, 독해 근육이, 뇌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 네가 어릴 때는 집 전화번호, 학교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다 외웠을걸? 지금은요, 아빠 전화번호 뭐더라? 겨우 비밀번호 띡띡 아는 거죠. 내 근육은 안 쓰면 안 써도 굳어져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저는 문제를 잘못 쓰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알았으면 둘 중 하나 애매할 이유가 없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게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뜸들였다는 자체는 잘 몰랐으니까 저게 정확히 알 때까지 공부를 해줘야만 돼요. 정확히 알 때까지.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알겠죠? 아무튼 3번은 디귿은 부사가 아니고 뭐야? 보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근데 디귿을 봤더니 소설을 보면 부사이다 그랬잖아. 이런 의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론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일이죠. 이론을 했는지 안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가 어찌해야 된다? 돼야 된다. 리얼 어머나
감탄사죠. 감탄사니까 당연히 독립어가 맞죠. 답 3번입니다. 4번. 기억, 맹종. 이것도 심화할 때 배웠던 단어예요. 우리가 심화 한자 해주면서 이 단어 배우면 되겠다. 맹목적이다. 기억나죠? 이 맹자가 맹이 안 보인다. 맹이 날 때.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맹신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그랬거든. 그 맹종은 뭐야?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죠. 따를 종자.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죠. 해준다네요. 그래서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뭐라겠어요? 무분별하게 따르는 맞죠? 탈피도 배웠던 단어죠. 벗어나는 거 맞죠? 재고도 뭐야? 끌어올린다. 그죠? 부유하다. 요거는 기출문제 할 때 있죠. 부상하다, 부유하다 할 때. 기출문제 부자 때 있습니다. 부상하다는 뭐야? 무리로 떠오르는 거고. 부유하다는 떠다니는 거라고 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겠죠? 조사까지도 말하셨어요. 부상하다는 물 위로, 로자라는 조사가 들어간다. 어디로 떠오른다 했고, 부유하다는 어디를 떠다닌다. 물 위를, 수면 위를 부유하다. 이렇게 했거든. 이게 목적어도 알아두라고까지 설명했던 단어입니다. 부유하다는 헤엄치다가 아니고 뭐야? 떠다니다죠. 떠다니다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쉬웠던 것은요. 문장에서 누가 부유하고 있어? 연잎이 연못이를 부유하잖아. 연잎이 어떻게 헤엄치겠냐? 물고기도 아닌데.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게 난도가 쉬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함정 파긴 판다. 아, 문제 풀면서 아쉬움이 많아요. 아, 조금만 좀 어렵게 넣었으면. 우리 애들만 맞고 딴 애 틀렸을 텐데. 아쉬움이 굉장히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쉬웠고요. 5번입니다. 나는 이거 5번은 어렵다고 뽑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데서 이걸 왜 어렵다고 했는지, 오답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없지만, 이거 너무나 많이 했던 시도 아닌가요? 그죠? 이게 아마 어려웠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못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해석을 몰라서 들린 거 아닐까. 보세요. 청사는 내 뜻이요, 내 뜻이고,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는 님의 정이다. 이 말이죠. 녹수이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순가, 녹수가, 녹수야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하겠는가, 이 말이죠. 변하겠는가, 이거 아닐까? 변할 순간은 변하겠는가? 의문용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리법 아니야? 그러면 서리적 표현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봐봐.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가는 서리법, 서리적 표현이 맞죠. 첫 번째 초장 다시 보세요. 청산은 내시고 내 뜻은 청산에 비유할 수 있어. 님의 정은 뭘로 비유해? 녹수로 비유했어. 그게 뭐 마지막 중장 보세요. 아 중장 녹수이 흘러가들 청산이 녹수는 흘러가더라도 청산은 변하겠냐? 님의 정은 흘러가지만 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님의 모습, 님의 정과 내 모습이 내 뜻이 서로 같아 대조가 돼? 대조가 되죠. 나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님은 지나가 버린 거잖아. 그래서 1번 보세요. 청산과 녹수 대조 맞죠?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당연히 맞죠.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우르에 가고 울면서 지나가는구나. 나문다. 청산은 어짜여 이거 황진이시죠. 나문다입니다. 청산은 어짜여 망고에 부르르며 푸른 산은 어짜여 만년 동안 계속 푸르고 유수는 어짜여 주야의 그 짜인 남고 흐르는 물은 어짜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가 이거죠. 아니한 거 아니한가 그 말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서리적 표현이죠. 4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라. 망고상청이 신문 나왔어야 되는데 망고상청은 만년 동안 변함없이 부르겠다는 뜻인데 어떤 뜻이 하겠죠? 변함없이 학문생하겠다. 이왕의 도산 12곡이죠. 그렇게. 문제는 2번이 그러면 아, 3번 보세요. 가나 모두 됐고 있어 없어? 됐고 있죠. 됐고가 뭐였는데 문장 구조만 비슷하면 되죠. 가에서 청사는 내 뜻이고 녹수는 님의 정. 됐고죠. 맨 마지막도 청사는 어짜야 망고에 부르르며 유수는 어짜야 초에 그짜 아니냐고 문장 구조가 비슷하잖아. 됐고죠. 3번도 맞죠. 4번은 나는 시각적 심상. 당연히 부르르며 있죠. 시각적으로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은 없죠. 청각적 심상은 없습니다. 이해 돼요? 청각적 심상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은 시간이 없다면 앞을 봐라, 맨 뒤를 봐라, 뒤를 봐라. 더 시간 없으면 그러나 뒤를 보라. 그랬죠? 하지만 뒤를 봐볼까요?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00만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등의 댓글들을 보고서 애초에 관심이 없던 이 공연 티켓을 샀다. 그에게 이 공연의 사용가치는 처음에 없었지만 많은 댓글로 인해 사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아, 그러면 사용가치를 잘못 판단했네. 딴 사람 말만 듣고. 그러면 딴 사람 말만 듣고 구매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마지막 이 사례에서 볼 때 보세요.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죠. 중심 내용은 막 뒤로 보라고 했잖아요. 뒤에 보면 되죠. 답 4번입니다. 7번. 어색한 곳 찾아 수정하는 방안. 조선 후기에 사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벼락자를 썼습니다. 사학벼락 써서 이 말을 짐작하듯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다 학이라는 관점의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학벼락자를 썼죠. 종교적인 관점보다 학문적인 관점이라 했거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1번 보세요. 순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당시 유학자 중 사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사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사학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 않았대. 니은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고치면 안 되죠. 사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고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업무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체계에서 양명학이나 고중학 등에 있어서 사학이 보세요. 사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말이 안 맞죠. 마지막 문자 볼까요? 그들은 사학을 검토하며 어떤 보세요. 어떤 부분을 수용했지만 동그라미 반대로 세모. 어떤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어쨌다 수용하지 않았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수용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안 수용하지 않았다가 나와야죠. 수용했다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원했다 원치 않았다 그러면 지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양이죠. 지향은 좋은 거, 지양은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지향했다고 고친 편이 맞죠. 지양이라고 해야 맞죠. 답 4번입니다. 8번. 8번은 내가 왜 썼냐면요. 시험장에서 학생을 만났어요. 여학생인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면. 보통 통로로 쭉 무지개 나오잖아요. 뭐 어깨가 부딪힐 정도 아닌가요? 이렇게 만납니다. 엄마 또 부딪히고 보니까 학생이야. 내려가면서 볼주막이 있다. 학생이 안 물어봐요. 미안하지 않아? 틀려 안 좋으면 학생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지금 20분 다 뭐예요? 이렇게. 그 말은 나머지는 잘 봤다는 뜻 아닌가? 흠기 답변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게 갔습니다. 아무튼 20분 다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끝나고 복도에 내려오는데 그 말은 다른 건 잘 썼다는 뜻 아니야? 아닌가? 내가 오바한가? 그러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저다가 이건 뭐냐고 8번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8번 뭐였지라고 보니까 이건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나? 아마 8번은 조금 잘 설명해 볼게요. 8번을 아마 4번으로 오해를 했던 듯 그래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푸는 법 가르쳐 줍니다. 잘 보세요. 왜 푸는 법을 알아야 돼? 앞으로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지문은 안 나오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출제는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얘기죠. 얼핏 보면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 될 듯하게 보이지 않나? 1, 2번은 전혀 말도 안 된 말이니까요. 자, 그때 4번이 아니고 3번이 답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왜 처음부터 읽어야 돼? 글의 길이가 엄청 짧죠. 아,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긴 주문이 하나 붙었어요. 긴 주문이 하나 붙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는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게 해서 뚜렷한 차이 본다 몇 줄. 이 사람은 화제가 뭐야? 글쓰기 과정이야?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야?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죠. 봐봐. 글쓰기 과정 중 뭐가 있다는 거야? 계획하기. 계획하기. 에 대해서 계획하기 위에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전자는 앞에 것은 즉 능숙한 필자는 이 과정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는 반면 후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냐 안 들이냐에 따라서 능숙한 필자, 미숙한 필자가 나온다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글쓰기 과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글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알겠죠? 글쓰기에서 계획하기는 글쓰기에 계획하기는 글쓰기에 뭐야? 목적 수립, 주제 선정, 예상 독자 분석, 나왔죠? 미안합니다. 분석을 포함하겠죠? 아, 계획하기 중요하겠거든? 근데 계획하기가 몇 종류로 나오는가? 이 세 개를 포함하죠? 그러면 글쓰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눈 거야. 이 세 가지가 계획하기야. 그죠? 이중 예상 독자 분석, 요거 말하고 있네. 이중 예상 독자 분석, 요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자, 내가 말하고 싶어 하지 보세요. 글쓰기 전체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죠? 이 중에서 계획하기를 말하고 싶었지. 계획하기 중에서 이 중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요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요거. 이 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랬거든? 이걸 찾아야 돼. 그러면 뒤를 읽어봐야 되죠.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가로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면 독자에게 쉬운 말로 해서 설득해야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죠? 아,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뭐를 분석해야 돼? 예상도 분석해야 돼.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안 되는 일을 보세요.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여기까지 맞을 수 있죠. 독자의 배경을 고려해서 어찌해야 돼? 쉬운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 쉽게 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느닷없이 글의 목적과 주제? 얘를 왜 이야기해? 요거는 개념이 다르잖아.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4번이 맞으려면 독자의 배경지식과 수준을 고려해서 쉬운 말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 4번이 답이 될 수 없고 엉뚱한 이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된 이유는 알겠죠. 왜? 맨 마지막 봐봐. 계획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분석하다. 그 앞에 봐봐.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잖아. 그죠? 그 답이 3번이에요. 다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었다고 했는데 4번이 답이 아닌 이유 알겠죠?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을 앞으로 나처럼 표를 분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라고. 그래서 계획하기를 딱 네모를 쳐.
계획하게, 어? 계획하게 다시 뭐가 있다? 그러면 볼펜이나 사인펜이 있으면 그걸로 세 개를 밑줄 그어. 요거보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확인, 하면 되는 거죠. 그 연습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또 나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세모로 하면 되겠지. 이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나처럼 쓸 필요는 없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9번입니다. 아, 9번도, 줘버렸네. 9번도 설명을 하자면, 아, 9번이 만약에 답은 4번이었는데요. 3번으로 오답을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 할 것 같은데, 3번이 답이 아니고 4번이 답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번이 답인 이유 보세요. 글 쓰는 행위를 통해, 그랬죠? 자, 글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쓰고 있지? 뭐하고 나는 쓰고 있어? 사랑을 잃고 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사랑을 잃고 글을 쓰고 있다겠죠? 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을 열망 동그라미.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해야 돼. 그러면 다시 돌아와라. 다시 만날 수 있다. 다시 왔으면 좋겠다. 왜 다시 안 올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완전 하강지 이미지로 끝났지. 열망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합격하기를 열망한다 했을 때 합격했으면 좋겠다. 꼭 합격해야 뭐 이렇게 나와야지. 응? 또 망쳤네. 나 쓰레기 됐네. 그런 식이잖아요. 입성이. 말투가 무슨 열망이야. 열망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아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그렇다면 3번 보면 영탄형 5조를 통해 이별했다는 정서 부과가 맞지? 그러면 영탄형 5조, 우리 영탄법 배웠지? 영탄법 뭐였죠? 느낌표가 들어갈 수 있는, 기억나요? 느낌표가 들어갔다가 아니고 느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영탄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 기억나죠? 그 시에서는 느낌표, 물음표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잖아. 마침표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느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영탄법이야. 이거 두 번 설명을 했어요. 한 번은 언제서 시 해석하다가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종합반에서 이론 수업할 때 문장 부할 때 카메라 쭉 보세요. 도대체 이를 어쩐단 말이냐 이거 기억나요? 어떠냐 말이냐 했을 때 원래는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 물음의 정도가 약하면 뭐가 된다겠어? 마침표가 된다겠지. 근데 내가 추가 설명은 뭐라고 했어? 느낌의 정도가 가면 물음표가 들어가도 된다겠어 안 되겠어? 현대 문법에서 셋 다 되는데 서리법, 평서문, 영탄법 위안대 다 되지. 마침표가 없으면. 그럼 어쩐단 말이냐 이렇게 끝나면 시에서 이렇게 끝나잖아. 서리법, 평서문, 영탄법이 다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 그래서 보면 그리고 영탄형 뭐 몇 번 하고 있어? 5조 동그라미. 5조를 알려면 내가 뭘 보라겠죠? 소스로 보라겠잖아. 소스로 기억나요? 내용을 해보냐? 소스로 봐야지. 소스로 봐봐. 나는 쓰네. 밤들아, 안개들아, 자리 꺼라. 느낌을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잖아. 오히려 이거 문자 보내면 느낌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제 표현 잘한 거 아닌가? 맞죠? 자리 꺼라 그랬잖아. 그래서 영탄형 5조가 100% 맞습니다. 시에서는 물음표, 느낌표 안 써줘요. 마침표도 안 써주고요. 그래서 3번이 맞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결국 시험에 내가 수사법 항상 중요하다 했거든, 나온다고. 이거 군무에도 다시 나와요. 수사법은요. 꼭 나옵니다. 수사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내용하고 상관없잖아. 내용하고 뭔 상관이요? 상관이 없죠. 우리 문제풀이하고 나 뭐 수업할 때 기억 안 나?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해는 쉬든 지 너무 오래됐어. 깨진 창문 아래서 오니어 나는 중 골방에 찬밥처럼 담겨 있어. 글씨 배운 적 있어? 글씨 쓴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 보세요. 이제는 행정직에서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것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또 다른 대표적을 내고 있구나. 이게 돼요? 그럼 이제 강사 입장에서 냈던 시를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냈던 사람의 다른 작품을 공부해야 되구나. 이게 돼요? 그러면 제일 멍청한 놈이 누굴까? 그 사람의 나왔던 작품만 계속 연구하고 맛이 간 놈이에요. 그 사람의 다른 대표작을 보는 게 맞고요. 웃으면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이제 강사가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 이건 별 어렵지 않았죠. 그죠? 예. 그리고 아웃클릭 구도로 남은 사내는 또 줄거리까지 이미 알고 있고 자세히 재밌게 이야기해줬고 그랬죠. 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10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전지적 시점 이야기죠. 전혀 다르고요. 2번이 답이고요. 4번 볼까요? 4번은 관찰자 시점이죠. 3인칭. 답이 아닙니다. 문제는 2번, 3번인데요. 3번 봐봐. 소유자가 주인공으로서 이걸 혹시 나도 주인공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는 제목이 아홉 개를 구두로 남은 사내가 주인공이야. 나는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풀어볼까요? 원래는 아닌데. 무슨 유년 시절 회상이냐? 아니죠. 아예 틀렸어요. 유년 시절 회상 하나도 없잖아. 갈등 원인 해명, 갈등 자체가 없는데 무슨 원인 해명을 해요? 제 아예 틀린 거예요. 출제자는요, 혹시나 이직이 나올까봐 주인공으로서 생각하고 주인공 아닌데. 근데 논란일 수 있죠. 그럴까봐 뒤를 더 해준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이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소설 방법이 나오면 시점을 보라겠죠. 그래서 이 글의 시점으로 마지막 톱주 하늘을 찍을 때는 시점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3인칭인지 1인칭인지 먼저 본 다음에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전지인지 관찰자인지 알겠죠? 그 연습을 또 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11번. 아, 11번이 틀렸다면 문제를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잘못, 왜 잘못 읽냐? 봐봐. 근데 왜 잘못이냐면, 앞에가 은지지. 그 다음 누구야? 운영이지. 그 다음 누구 나왔어? 은지나지. 그니까 다음에 운영 나올 거라고 착각해 본 겁니다. 이해세요? 운영 아니었죠. 딴 놈 끼어들었죠. 맞아, 맞아. 이건 헷갈린 거죠. 근데 이거는 왜 헷갈릴 수밖에 없어? 빠른 시간 안에 긴장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럼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없애려면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같은 것을 적어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뭘 적어? 시간을 채서. 그래서 모의고사 돈 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봐가지고 실수 안 하는 연습이죠.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실수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 돼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자, 이런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맨 앞에 이름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누구 대화인지. 핵심. 누가 끼어들었는지. 그리고 선지에서 1번 은지는, 2번 운용은, 3번 은지는, 4번 재현은 그랬죠. 그 사람 말로 가야 됩니다. 딴 사람 말로 보면 안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출문 중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태산 없이 두 사람 대화를 하겠어요. 이해 돼요? 그럼 그 대화가 누군지를 써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네? 대화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은지야! 어제 우리 먹은 거 맛있었지? 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랬어? 나는, 그럼 얘는 이름이 뭐라는 거야? 은지라는 거죠. 이렇게 출제하게 돼요. 그럼 얼른 얘에다가 은지 이렇게 써줘야 맞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은지는 누구는 하면 그것도 맞춰야 되고요. 이런 경우 그것만 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게 틀렸다면 문제를 잘못 읽은 겁니다. 알겠죠? 11번 답은 2번이 됐습니다.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걸 골랐거나. 알겠죠? 아, 그리고 설탕세라는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렇죠? 설탕세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알면 되잖아. 그죠? 12번입니다. 설탕세가 나왔다.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특별소비세. 검색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줄여서 특소세 그러거든요. 특별소비세 꼭 좀 검색해서 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문금 논란이 되는 게 법인세도 논란이 되지만 특별소비세, 설탕세 관련된 것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이제 정치인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어떤 누가 법인세가 나올까? 그러니까 설탕세가 나왔으니까 어떤 거? 특별소비세 이런 것은 정치를 떠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2번입니다. 자, 12번을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뭘 보고 틀린 거야? 한자 표기를 보고 틀린 거야. 한자 표기 물어본 게 아니잖아. 내가 문제 풀 때 기억나죠? 한자의 쓰임이 적절한 거 보죠. 물어보면 한자 표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걸 왜 한자 표기로 보냐고. 12번 틀린 사람들은요, 한자 표기로 봐서 틀린 거예요. 이해 돼요? 한자 표기가 맞냐 틀리냐는 한자 표기가 맞는 거 14번 문제처럼 물어본다 했잖아. 한자 표기가 올바른 거 안 물어보면 그 표기를 보면 안 된다겠죠. 기억나요? 이거는 한자 표기를 보면 안 돼요. 그럼 단어만 집어넣으면 돼. 전성기를 구가한다. 집을 매수하려 했다. 그들 사이에 알력이 심하다. 앞으로 편달을 부탁하다. 우리가 구가라는 한자만 안 해주고요. 매수, 알력, 편달 세 개는 다 한자를 다 해줬어요. 특히 편달 편자가 무슨 편자라고? 채찍편이라고 가르치는 채찍 교편 잡다한테 해줬습니다. 그죠? 알력 당연히 했고요. 매수할 때 한자를 여기까지 해줬죠. 내가 한자를 이 맷자가 있고 이 맷자가 있다고도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매매잖아, 매매. 매매인데 우리나라는 사고팔기인데 한자는 팔고 사고다. 그럼 팔다. 있으니까 팔고 없으니까 사고. 기억나요? 한자 해줬거든. 얘는 파는 거고 얘는 사는 거야. 근데 뭐라겠죠? 매수.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잖아. 그죠? 숫자도 받을 수자니까. 이 매수는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장 봐봐. 오래 살아온 자기 집의 명의를 사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말이 안 맞지. 팔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 없다. 기가 되지. 그 매수가 아니고 뭐야. 매도할 때 맷자는 또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 한자는 해준 거예요. 근데 한자를 떠나서 당연히 매수하고 매도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 해줬죠. 매수는 뭐야?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어디 할 때 있어? 월은 뭐고? 일단은 뒤에. 한자 별표 주고 하라 그럴 때. 양수, 양도 할 때도 있고요. 기억나요? 또 임대, 임차도 하라 있고요. 그것도 있던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죠. 이걸 틀렸다는 것은 아마 한자 표기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 한자의 쓰임이 맞냐 물어보면 한자 표기가 중요한 게 알겠어요. 그 단어가 맞냐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13번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 이거 쉽죠? 답은 몇 번이야? 4번입니다. 겉으로 잡아서 대충이니까 거기다 무슨 받침이야? TF 받침을 쓰면 되겠죠? 틀렸습니다. 14번 이거 다가 중요하겠죠? 일단 결제는 너무나 쉽게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수업시간 누착한 적이 있던 단어죠. 그러면 뭐야?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입니다. 근데 장관, 이 장자 보세요.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요. 뭐 할 때 그 했냐면 이 장자가 길다 뜻이라고 하지 않느냐? 길장치잖아. 근데 머리가 사람이 길면 머리가 길면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겠어? 어른장자라고 하지 않았나?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설명했냐면 국사용어에 이사금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빨 많은 사람이 왕이다. 어른이다. 그래서 이사금이 민간어원솔로 이빨 많은 사람이 왕이라고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인정한다겠죠. 이사금이 이빨 많은 사람이 왕이다고 높은 사람이다고 그거 해줬거든. 같이. 그래서 이 장자가 수장 어른일 때 얘들 그때 어른 장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했던 단어입니다. 그 답이 당연히 1번이 되는 거죠.
15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는 다시 나왔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찍어줄 거야. 다른 한자에서 이제, 이사초 쓰인 말들 중에. 이해돼요? 그걸 체크하면 또 하면 되고요. 또 옳은 거 뒤편에 보면 그런 단어 뭐 하나 있잖아. 확인하시면 되고요. 15번입니다. 답에 출연한 내용 찾아야 하는 것. 요거는 좀 쉬웠죠? 그죠? 다 몇 번이야? 3번이지, 3번.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좀 웃기다. 3번과 내용을 몰라도 3번과 4번을 보잖아. 3번과 4번은 서로 상반된 단어다. 말투야. 상반된 말이에요. 그럼 답이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3번, 4번. 알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16번. 추정쟁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심할 때 기억 안 나? 예전에 군목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온다? 추정쟁이 나온다겠죠? 나왔죠.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그랬잖아.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지. 나온다기가 나왔잖아. 이게 나오는 패턴이 전형에서 제일 멍청한 놈, 기침우주만 부는 놈이 제일 멍청한 놈이야. 그건 안 나온다니까? 다른 게 나온다니까? 근데 추정쟁이 나온다겠잖아. 그래서 추정쟁이 그 놈 살아도 외우고, 신술을 계할 때도 외우고, 고조사 특징도 외우고, 다 알겠죠. 춘향이가 매를 만지려고 한 장면이죠. 한 대 맞고 1자로 해놓고 1편단심 1점 막 숫자 반복 2자로 해놓고 2부 뭐 하잖아. 1, 2번 맞죠? 3번 볼까요? 등장인물 간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대화는 있죠. 주인공의 넷째 갈등이 있어요? 아, 얘들아 수치면 들까? 아씨, 들지 마. 넷째 갈등 없어요. 일방적으로 터지고 있잖아. 그리고 갈등이 해결됐나? 해결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비참해지고 있잖아. 다 틀린말이에요. 답 3번이죠. 이건 어렵지 않았고요. 1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요것도, 뭐, 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걸 틀렸다면, 2번 보세요. 사람은 알고 지는 사람에게 빌려보는 거 맞지? 근데, 도태가를 지불한단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이해돼요? 돈 주고 빌리는 것은 뭐라겠어? 세책가라고 했잖아. 아는 사람한테 무슨 돈 주고 빌렸겠냐. 그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말은 나온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 말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억나요? 그런 문장이 추세야, 추세. 추세. 안 나온 말은 일치하지 않는 거다. 무슨 알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18번입니다. 하고 보면 2번 답이 2번인데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해석해서 사례가 있다. 누군데? 연개소문의 이야기가. 연개소문 반신이야. 반신이라 했는데 기존 평가를 어째서 다르게 한 사례가 있어 없어? 있었지. 그잖아. 뒤에 가령이었고 나왔잖아. 2번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1번을 골랐다면 1번은 안 나온 내용이죠.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출연 없이 라는 것 IQ 검사 이야기인데 그죠? 아, IQ 검사가 우수한 애의 뿜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멍청한 애의 선별하기 한 거랬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이 1번이죠. 자, 2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20번은요, 아마 다른 강사는 안 봤지만, 강사마다 설명이 다를 듯 합니다. 20번은. 이 20번 고난도, 20번 설명을 듣고, 한자 14번을 맞추기 위해서 강사 수업을 듣는 거고, 이게 이제,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아무 내 수업에 아무 수업 안 듣고 일반 사람은 거기 있는 걸 보고 풀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국어는요, 이거는 한문, 문장 순분 이거 아닌가? 그럼 100일씩 약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거는 독해 같지만 문법 지식이 들어간 들어가. 문법 지식이 들어가는 독해예요. 내가 볼 때는 문법 지식이 70%예요.
문법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읽어도 읽는 게 아니죠. 이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4번 보세요. 4번.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 의로운 진단인지 구별할 수 없다. 자, 그게 뭐였냐면 아까 사고 있어요. 사고. 사고가 뜻밖의 발생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한 건지 구별할 수 없다. 그거 똑같은 말이죠. 추론을 하겠으니까요. 똑같은 말이죠. 그럼 4번은 일단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차외. 3번. A인에서 A의 문장성이 바뀌더라도 A는 동음이어가 아니다. 자, A가 A인 할 때 A자가 어떻게 관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가령 봐봐. 가령. A는 문맥에 따라 애가 인을 수식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인을 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다 사랑하는 관용어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다 소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둘 다 사랑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동음이인가? 아니죠. 동음이 아니죠. 아니잖아. 차라리 다 이어보면 몰라도. 여과생 있잖아, 러브. 그게 무슨 도움이었냐?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뭐 또 설명했냐면, 쓰다 할 때 기억나, 쓰다? 쓰다 할 때 쓰다가, 이런 쓰다도 있고, 예? 이런 머리에 뒤집어 쓰다도 있고, 뭐, 이런 쓰다도 있고, 또 뭐야, 이런 쓰다도 기억나? 한자가 다르면 동음이여다. 같은 한자 내에서는 다여다. 기억나요? 그러면 사랑의 해자가 썼으니까 그 안에는 다 다여지. 어떻게 동음이여가 되겠냐.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4번도 3번도 맞는 말입니다. 2번 볼까요? 정수. 깨끗할 정. 물. 깨끗한 물 할 때는 관용으로 쓴 거고. 그죠? 물을 깨끗하게 하다 하면 뭐야? 소수로 쓰였겠죠? 그러면 정수가 깨끗하게 한 물, 그러면 깨끗하게 하니 관용어잖아. 그러면 정이 수를 수식한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또, 물을 깨끗하게 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소수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애인하고 똑같잖아. 2번도 맞습니다. 1번.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에서 뭐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자, 한문은 밑줄, 한국어 문장 밑줄 보다 동그라미. 한문과 한국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비교하는 내용은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비교한 내용이 없다고. 한국어 문장과 우리 국어하고 우리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한 문장성 비교한 게 없다고. 안 나온 말이에요. 그 답이 1번이에요. 일반 강사는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이라면 내 제자들이라면 아 다른 강사들도 아마 그럴 거야. 그 1번 안 나왔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내 제자라면 문법 지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참가 아닌가? 중국어는 뭐라겠죠? 글조를 아는가? 첨가어는 처음에 뭘 집어넣지? 어간에 뭘 집어넣지? 어미. 어근에 뭘 집어넣지? 접사. 훨씬 발달하지 않았냐? 이 새끼들은 이게 있어 없어? 그냥 쓰임에 따라 적절히 쓰는 거지. 기억나요? 그러면 문장 성분은 격조사를 보고 판단하잖아. 이 새끼들은 격조사가 없잖아. 격조사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격조사는 우리가 엄청 많지. 이 새끼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다 이외에 별로 없어. 뭘 쓰겠냐. 근데 우리는 주어도 된다.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해되죠? 독립어도 된다? 사랑이요. 사랑함이어도 되잖아. 특히 명사는 다른다고 했잖아. 우리가 훨씬 발달하고 복잡하지.
얘네들은 조사가 이거 없는데 문장 위치에 따라 글자 위치에 따라 적당히 넣는 것도 못 발달했겠어. 혼란스럽지. 그리고 혼란스럽단 말이 있어. 혼란스럽단 말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 아. 어디 있어? 중간에 어디 보면 있을 거예요. 메시지 내부쳐 보면 그런 말 있지. 와.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러운 말은 뭔 말이야? 아까 깨끗한 물일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한 물. 어떻게 봤지? 우리는 다르잖아. 깨끗한 물과 깨끗하게 한 물 어떻게 갔냐? 중국은 똑같은 거야, 그게. 엄청 혼란스럽지. 예? 아, 나 이 말도 깨끗다. 군신유의. 또는 군의신강. 기억나?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임금은 신하의 별이이다. 다른 말이잖아.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다. 하는 거하고, 근본이어야 한다. 근본일걸? 근본일 거야. 다르지. 중국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다른 건데, 똑같이 그냥 보는 거잖아. 혼란스러운 게 있잖아. 이게 원래 문제 풀 때는 한문과 한국어 문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안 나와 있다고. 그게 답인데, 내 제자라면 중국어가 우리 국어의 차이를 우리가 조사가 발달했잖아. 청각어가 우리 문장 선물이 훨씬 더 발달하고 정확하고 다양하고 그죠? 그렇게 발달했지. 무슨 말이겠죠? 안 나왔다가 답이야. 안 나왔다가. 근데 실은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4번,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독해가 여러 문제라 했지만 그 중간에 화법 장문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휘한자도 의미론으로 넘기고 독해도 문법 독해가 있었고, 그럼 문법 한 다섯 문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법 지식은요. 이게 순수하게 문법으로 푸는 것은 두 문제지만 문법 지식으로 다섯 문제. 그리고 추세가, 지금 추세가 문법, 순수 문법은 줄어도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 한자는 고난도 내, 좀 쉽게 내. 내 입장에서 쉽게 낸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 어차피 쉽게 내 어렵게 다 어렵잖아, 한자가. 그러면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말해주고 한자를 써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끝났지만, 또 군무원 시험도 남아있고, 그죠? 잘 본 사람은, 오만하지 말고 면접 준비 잘 하시면 되고, 못 본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다음 시험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